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진 여러분, 고산식물TV입니다. 지금 높은 산 올라왔다 하산하는 길에 영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한 30cm 이상은 쌓인 것 같습니다. 네, 30cm 이상은 지금 쌓인 것 같은데요. 조심조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주말이라서 많이 온 까닭에 길은 이렇게 럿셀 필요 없이 길은 이렇게 잘 나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나 구정맥 할 때는 앞에 간 선두가 없을 경우에는 러셀란이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 명지산은 수도권에 위치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 까닭에 이렇게 러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지만은 미끄러운 구간이 이렇게 많으니 항상 아이제는 필수로 하고요. 지쳐 마시고 스틱도 가급적이면 쌍스틱으로, 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쌍스틱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하산할 때 무릎 위에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미끄러우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스틱이 이게 그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스틱이 필요하고요. 봄, 여름, 가을에도 높은 산에 오를 때는 꼭 스틱은 필수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 장갑, 행동시 이런 거는 따뜻한 물 기본적으로 꼭 지참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오늘도 간혹 보면 배낭 허리색이나 배낭 아주 진짜 10리터도 안 되는 그런 배낭을 차고 오시는 분들이 메거나 차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안 좋은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갈 경우에 배낭을 메고 있을 때는, 착용을 했을 때는 척추하고 등을 보호해줍니다. 떨어지더라도요. 뒤로 자빠지거나 떨어지더라도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허리색이나 조그마한 배낭을 가져오면은 등이나 척추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여 꼭 동계산행시는 배낭을 좀 이왕이면 30리터에서 50리터 사이에 꼭 메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산할 때 오르는 길보다도 하산하는 길이 원래 동계산행에는 더 위험하고 힘든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산 시에는 적당한 휴식과 보폭으로 해서 하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시는 등산객분들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모든 분들이 평범한 그 서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집합금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몹쓸 코로나19에 전염될까봐 요새 그 등산계의 그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기네스북에도 한번 저희 올라갔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가을철 단풍철에 산행하는 유동인구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 등산인들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실정에 맞는 뭔가 그 등산 그러니까 산행 교육이나 예절, 에티켓 그런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 행동 산행 장비들 그런 것에서 교육하는 기간도 드물고요.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 좋지만 요새는 블로그나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등산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꼭 공부하셔서 많은 분들이 안전한 산에 즐거운 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을 자주 찾는 등산인들은 즐거운 산행을 질산, 줄여서요. 질산. 안전한 산행을 안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이게 하산길이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몸이 요새 지금 많이 무거운 관계로 힘듭니다. 산은 언제나 올라도 쉬운 산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여수투는 내리막길인데요. 제가 이제 줄여서 마지막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코로나19 힘내시고 산에 가시거든 꼭 질산 안산 하시길 바랍니다. 지루한 동영상 일찍 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고산 식물 TV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돌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